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시작됐습니다. 자 여러분, 추석에는 뭘 먹어야 되죠? 송편은 우리 내일 만들기로 했고 오늘은 전. 근데 전을 하려면 여기서 할 건데 너무 튀니까 우리 신문지를 먼저 바닥에 쫙 깔아보는 거 어때? 도와주지. 헬프미 도와줘. 아니 거기 까는 게 아니고요, 바닥이에요. 내 바닥이. 자 지금 고추전 하려고 이것도 준비 중이고. 기름이 튀면 닦기가 어려워. 신문지가 기름을 흡수해. 신문지는 봐야겠다. 그래서 버리기가 쉬워. 아니 거기 안 구울 때 이거 한 개 빼가지고 신문지 보는 건 어때? 신문지 이게 지난 9월인데 70. 자 이 정도면 되겠죠? 자 여러분. 네? 그리고 추석하면 뭐예요? 한복이잖아요, 한복. 네. 한복을 입고 네. 우리 전을 부치는 거 어때요? 아니, 이게 한복이에요. 그 한복 이게 한복이에요. 이게 무슨 한복이에요? 뜨아뜨지 한복 입었어요. 어우 예뻐라. 역시 명절엔 한복이죠. 아빠는 한복이 없어요. 아빠는 그래서 그냥 티에 반바지 입고 있어요. 아빠도 한복 좀 사줘요. 근데 일어나서 막 펄럭펄럭 하면 안 돼요. 왠 줄 알아요? 음식. 자 짜자잔. 여기서 엄청나게 준비라고 했죠. 이건 뭐예요? 아니 무슨 뭐 우리 가족끼리만 하는 건데 너무 뭐가 많은 거 아니에요? 이건 뭐예요? 이거 대구 쌀. 그러니까 뭐 해먹자고 하지 말라고. 나 손 크다고. 아니 나 그냥 동그랑땡이랑 그것만 얘기했었는데 뭐 갑자기 깻잎에 고추에 어떤 거? 맛살? 먹어. 안 돼. 모자는 안 돼. 먹어. 엄마 이렇게 혼자 하는데 너네 안 도와줄 거야? 도와줄 거야? 뭐 할 수 있어? 동그랑땡 쪼물쪼물 해서 하면 되겠다, 그지? 동그랑땡 쪼물쪼물 해가지고 어? 알았어. 준비해줄게, 잠깐만. 여기 지금 동그랑땡 반죽이 다 있거든요. 동그랑땡 반죽. 힘들었어요. 할머니가 해주셨어요. 계란을 몇 개를 쓴 거야? 아까? 이게 동태살인가? 동태전. 기본이죠. 저희는 오늘 동태전, 그 다음에 꼬지, 그 다음에 동그랑땡, 고추전, 깻잎전. 깻잎전 안 할 건데? 아, 깻잎전 뜨거 뜨지? 네. 자, 우리 드디어 동그랑땡 만드는 시간이 왔어요.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여기 부침가루에 탁 하고 놔주세요. 알겠죠? 너무 크게 만들면 안 돼요. 왜냐면 너무 크게 만들면 잘 안 익어. 크게 만들 거면 납작하게 만들어야 돼. 아니야. 크지 않을까? 그 밑에 버리잖아. 이렇게? 이 정도? 아니야 너무 커. 이 정도? 네 그 정도. 뚜지 정도 괜찮아. 이 정도? 자 그럼 여기 이걸 붙여야지. 쭈물쭈물. 동그란땡 원래 이런 아닌데? 원래 이런 그치. 아니에요. 그치 됐어요. 오 좋아요. 크기 좋아요. 놔요 거기 그냥. 어 됐어요. 됐어요. 너무 많이 벗나요 튀김을? 아 튀김이에요?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. 이거 제가 했어요. 담가주세요. 너무 예쁘네요. 추석 때 먹는 음식 중에 저는 동그랑땡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맛있나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 이렇게 저도 초보라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 팬이 평평한 게 아니라서 고수들만 하지. 안 돼, 자꾸 미끄러내려. 볼래요? 가위 쪽으로 하면 미끄러내려가요. 가운데서만 해야 됩니다.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? 맞겠지 뭐. 어차피 우리 가족끼리만 먹는 건데. 내가 반죽할게. 수지가 만들어주고. 반죽 양 좀 보세요. 우와. 야 자꾸 막 치대지 마. 왜 이렇게. 어? 이거 뭐? 아 여기다 넣어주세요. 자 여기다. 넌 그냥 장갑 빼고 그냥 해가지고 30분인데? 아이 뭘. 그게 아니라. 어? 그게 아니라 이거는. 이거 이미 다 반죽 된 건데 뭘 또 반죽을 한다는 거예요. 아니 모양 만들 때 이게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. 아니 맨손으로 하지 마. 아 그럼 어떡해. 사이즈를 안 먹고 잘 안 되는데. 몰라. 내일 벗어버릴 거야. 불편하지 마. 나도 불편해. 또 싸우고 있습니다. 너네 지금 싸운 거 아니지? 어, 싸운 거야. 싸운 거야?
진심. 반죽을 그냥 하지 마. 너 만들어 그냥. 근데 네. 이거 내가 반죽을 집어 가지. 그래. 힘들다고. 그러면 저 집어 가. 아, 이거 만들고 있잖아. 다 만들고. 뭐가 지금 되고 있긴 하죠? 네. 우와, 동그랗습니다. 되는 거 맞나 근데? 아빠 언제까지 만들어? 글쎄 그만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? 이거 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죠? 다 만들어야지, 무슨 소리야. 뭐야, 그렇게? 동그랗게만 먹다가 그냥 끝나요? 추석에? 네. 제가 오늘 전통시장 갔다 왔는데요. 와, 전집에 사람 줄이 줄이 그냥. 저 동그란 땡 사러 가죠. 저 동그란 땡 살래요. 장난 아니에요, 진짜. 전집을 차렸어야 돼. 우리 친척들 본지도 오래됐다, 그지? 오늘은 새벽동을 만난다. 네? 언제? 전혀 아닌데. 새벽동 아닌가? 새벽동은 설날. 추석은 뭐지? 추석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. 돈 받는 날은 아니야. 그냥 송편 먹고. 설마 그래서 한복 입은 거니? 어. 새해 해 있다 괜찮아. 해 괜찮아. 이렇게 하면 되잖아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남은 기간도 복 많이 받으세요.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래. 이따가 하자. 지금 하나가 익은 거를 휴지로 한번 줘볼게요. 어때? 맛있어? 진짜 맛있어? 맛있어. 너야 빨리 와. 내가 매운 거. 뜨뜨지가 맞는 거. 동그랗게 최고의 맛이야. 어때? 감동. 야 우리 전집 차리자. 어때? 쌍둥이 전집. 맛있어? 네. 하나 또 빼놓을까? 알았어. 대박. 대박. 이 정도야? 난 대박이. 지금 뜨거워. 아, 우리 젓가락 가져오자. 그래. 젓가락 가지러 가는 거야? 아. 너무 맛있어. 땅이야? 그러니까 내가 먹어본 동그란 중에 대맛이었어. 진짜? 또다뜨지가 만들어서 아니야. 그런 거 아니야? 맞아. 날 손질! 금손! 금손! 짠! 아빠 먹어봐. 그럴까? 먹어봐. 춤이 저절로 나오네. 아 뭐라고? 춤이 저절로 나오네. 그 정도야? 동그란 때. 야 우리 이거 다 먹어버리는 거 아니야? 혹시? 숨어. 아, 빨리 먹어 일단 말이야. 배고파. 다 된 전은 여기다가 담을게요. 여기 더 있어요. 네, 알겠어요. 맛있겠다. 아, 먹고 싶어. 훔쳐가기! 바로 훔쳐가기야? 훔쳐가기! 이거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? 어?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?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? 엄마의 고기의 소문이래. 뚜아뚜지의 작품 보여드립니다. 엄청나죠? 벌써 이만큼이나? 아 여기 더 있어. 어? 또 있네. 또 해야 돼? 응. 지금 내가 엄마랑 할머니도 줬다. 줬다? 지금 붙여놓은 거 다 먹고 있어 지금. 바로 붙여서 먹어버려. 이 맘은 뭐예요? 응? 이거 뭐야? 꼬지전입니다. 꼬지전? 네. 근데 꼬지가 안 보이네? 네, 꼬지 없이 했어요. 꼬지 없이? 와 이거 만든 거야? 오 잘 만들었다. 파비 같다 파비. 아 지금. 오 이렇게 사각팬에 계란물을 부어서 만드는 거구나. 네. 꼬지 있으면 애들이 좀 위험하기도 할 것 같아가지고. 짜증나는데? 왜? 왜 이렇게 맛있어서? 이거는
한국에서도 멈출 수 없는 맛이야. 멈출 수 없는 맛이야? 동그랑땡? 야, 우리 이거 팔아도 되겠다. 장사하자. 팔자. 어때? 그 맛인데? 전집 하자. 뭐 하는 거죠? 먹으면서 로블록스 하는 거야? 하지 마. 왜 갑자기 로블록스야? 너무 맛있어서 못 참겠어. 못 참으면 어떻게 할 건데? 못 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? 계속 먹어버릴 거예요? 네. 저 하나씩 찍어 먹고 있어. 오이고 오이고 오이고. 전집 하자. 아, 자긴 하세요. 이걸 그냥 1년에 뭐 한두 번이니까 하지. 매일 이거 어떻게 해. 어? 1년에 두 번만 여는 전집 하자. 오. 4번 테이블! 사각전 나왔어요! 저리 가! 예? 예, 아유, 어서오세요. 아유, 예. 여기 이거 한 개 가져가야 되나? 예, 돼요. 아유, 먹고 가게. 아이고. 아니 다 먹었어. 많이 붙였는데 또 해야 돼. 저기요. 야, 네 개 남았어. 뭐야? 야, 더 안 먹어. 아, 저 해놓고 좀 사진도 또 찍고 그러잖아. 다 먹고 있어 이런 걸. 아, 배고파. 배고파? 알았어. 나 아직도 배고파. 알았어. 지금 동그란테가만 있는 게 아니야. 고추전이랑 막 그런 거 다 있어. 아빠 동그랑땡 또 하고 있어. 아, 안 매워. 씨 다 빼서. 안 매워. 배부르죠 이제? 네. 밥 먹어야 되는데 두지야. 하, 여러분 대망의 하이라이트 고추전입니다. 고추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. 아, 이게 큰일까요? 아니요. 깻잎전도 있고요. 동태전도 있고요. 그거 또 많아요. 진짜 전 왜 이렇게 가라앉았어? 전집을 차려. 저는 그냥 조금만 만들고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전 공장을 전 공장을 차렸습니다 지금. 자, 다음은 깻잎전. 탈출 못했습니다. 아우 잘했다 그랬는데 갑자기 옆에서 깻잎전을 주면서 그것도 해야지 그래서 네. 이거 없지 다음에 이제. 육전. 아 그만해. 아 장사할 거야? 아, 어떡해. 제일 비싼 건데. 소고기잖아. 말해. 맛있어요? 또 와! 고추전. 고추전 안 매워? 안 매워. 하나도 안 매워. 넌 반대편으로 먹어, 이거. 저 왜 이렇게 많아요? 아, 봐, 봐. 아, 야! 뭐 뱉었어? 아 뭐야 이게 뭐야? 아이 내가 먹을게 그냥. 깻잎전까지 완성. 쪼르롱. 깻잎전, 고추전, 동그랑땡 저의 작품입니다. 왜 배불러요? 아 새우도 있네. 새우전. 자기야. 아 그만해. 그만해. 아 그만해. 장사할 거야? 그만해.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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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어 발 들어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지금. 그만. 아 그래. 어떻게 애들 새우전 좋아하는데. 새우전 안 먹어야 돼. 너네 안 먹지? 새우전 먹어. 왜 너네가 뻗었어? 어? 할머니 엄마 아빠가 뻗어야지. 어? 야 와 이거 보십시오. 저희가 전을 완성했습니다. 네. 우리가 다 만든 거예요. 네. 전가게 못 하겠는데요? 네요. 여기 비싼 재료 다 태워드 다 태워. 아니 이 정도는 난 잘 익히려고 했던 거고. 자, 꼬지전, 동태전, 이건 뭐야? 맛살전. 이거는 크래미. 네, 맛살전. 어묵장. 그다음에 여기에 고추전, 깻잎전, 동그랑땡까지.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전은 네 깻잎전. 깻잎전을 제일 좋아해요? 맞아요. 수진은요? 처음 먹어봤을 때, 어? 이 맛은! 부드러운 고기에 촉촉한 깻잎을 올려먹는 그 맛인다!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이거랑 네. 이거. 어떤 거야? 이거랑 이거. 수진이 깻잎전이랑 이거요? 네.
너네 근데 오늘 이걸 제일 맛있게 먹지 않았어? 동그란 때가? 너무 많이 먹지 않았나? 동그란 때 너네 한 몇 개씩 먹은 것 같아? 한 10개 넘은 것 같아. 10개 넘지 당연히 10개 넘게 난, 먹었지. 나는 18개? 자 그럼 이제 밥 좀 사줄까? 아니요 그냥 저는 저녁 안 먹을게요. 그냥 먹어야지. 먹자. 아 지금 밥 먹어야 돼. 지금 엄마가 홍합 무침에다가 이거 여기 한 끼 다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내놨는데 이거 해파리 무침에다가 진짜? 응 다 해놨어. 자 밥 먹자. 흰쌀 밥 그득그득해. 역시 명절에는 먹는 게 남는 거지. 근데 왜 모자 쓰고 있는 거야? 머리가 이상해서. 머리가 왜 그래? 또 와야? 어?